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조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9월 9일에서 9월 15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와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의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안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어떤 반가운 느낌도 있고, 자, 여성분들은 추석을 넘기려 하면 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즐거움이 이번 주에는 같이 있는 한 주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잘 지내셔야 하는데, 자, 어쨌든 자, 별들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모든 이번 올해에 사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들이 같이 많이 움직이면서 서로 에너지를 많이 주고받는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9월 어떤 지금 8일에 자,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자, 지금 지난 일요일에 보게 되면 달도 그렇고 달이 염소 자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월이 물고기 자리에서 형성이 되는데 8일에 달이 염소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10행성 중에서 8행성이 전부 다 흑의 별자리에 지금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좀 현실적이면서 매우 실질적인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사수 자리에 있는 목성과 염소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토성이죠. 토성이 약간 서로 대립각을 그러니까 마주 보는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약간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 뭔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날 사회 고위층 인사의 선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법의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위와 파업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시끄럽죠. 자, 그런 일들이 사실은 별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9월 13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날은 금성과 수성이 합을 이루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금성은 사랑의 별이고 수성은 정보의 별이기 때문에 자 뭐가 터질 것 같아요? 자 연예인 스캔들이 터질 수 있겠죠. 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나 홍보나 마케팅에 뭔가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9월 14일 날 화성과 해왕성이 대립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 화성은 싸움의 별이고 해왕성은 약간 몽환적인 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묻지마 형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교적인 기만이라든지 공갈 협박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또 국제적으로 벌어집니다. 해왕성이 몽환의 별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염소 자리에 있는 토성이 자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토성이 역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성은 역행은 인도점성학에서는 역행을 보지는 않는데 자 그래도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역행의 영향력은 이상하게 저한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역행하다가 이제 순행을 하기 때문에 자 염소 자리에 어떤 별자리가 토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염소 자리들에게 상당히 이제는 좀 긍정적이다. 딴 때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소외 계층의 반발이나 시위, 야당과 야권의 정치적인 활동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9월 9일에서 9월 19일까지 별자리별 운세를 읽었는데도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다? 자, 에너지들이 행성들끼리 주고받는 에너지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집약적이고 거기다가 지금 사회적으로 좀 이슈들이 뜨겁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이것과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녀자리에 특히 흑의 별자리인 처녀자리에 여러 행성이 모여 있으면
중심으로 해서 시시비비라든지 현실적인 거라든지 움직이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8일에, 아까 이건 설명드렸죠. 12일에 달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면서 만월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14일, 13시 33분에, 낮에 13시 33분에 물고기 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만월 기도는 언제부터 해야 되죠? 12일부터 해서 14일까지 우리가 만월 기도를 해야 되죠. 자, 기도는, 달 기도는 신월 기도와 만월 기도로 나누어지는데, 신월 기도는, 이루고자 하는 소망 기도가 되고, 만월은, 이루었다는 감사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월은 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달빛을 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만월은 달이 태양빛을 가득 품은 달이 자 중천에 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밤에 나가서 달빛을 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원석들, 원석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석들도 달빛에 노출되면 가장 좋은 정화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원석들도 들고 나가서 달빛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달을 쳐다보면서 온 우주의 달빛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받아서 씻어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몸이 많이 정화가 되고 그리고 속으로 내 몸에 있는 병들도 다 떨어져 나간다. 나는 점점 더 젊어진다. 그 다음에 나는 계속 행운을 불러오는 사람이다. 등등 자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월이 되는 날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는 주죠. 자 그런데 별들의 에너지들이 너무 텐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면 추석이 어떻게 한다? 가서 싸운다. 사람들끼리 형제끼리 모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추석이 섞여 있고 즐겨온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보하자, 이해하자, 사랑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요즘에 이번에는 뭐 산소가 어떻게 돼 있니? 아버님 산소가 어떻게 돼 있니? 아니면은 뭐 제사에 뭐 사과를 어느 쪽으로 놨니? 이러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만 이해한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구독자 여성분들 주부 여성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싸우면 자 기도한 것들 좋은 마음 가진 것들 다 헛방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번 한 주 자 즐겁고 어쨌든 행복한 가족을 만나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별자리별 타로 운세 제가 한번 양자리부터 해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 자, 양자리의 총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대인관계운으로 했습니다. 이건 대인관계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드리는 조언의 어떤 두 가지와, 자, 그리고 이번 주 양자리의 에너지에 집약된 어떤, 지금 집약처가 어디인지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양자리의 이번 주의 총운은, 자, 데스카드네요. 자, 그리고, 자, 금전운. 그리고, 자, 직업운. 그 다음에 연애운. 그 다음에 대인관계운. 자, 그리고, 자, 행운과.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조운과. 자, 그리고 에너지의 집약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자, 양자리는 총운으로 봤을 때, 자, 데스카드가 떴어요. 데스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자, 이번 주에, 자, 끝나고 마감하고, 뭔가 끝남의 의미가 이번 주에는 양자리들 강하다. 그래서 잘 끝내자.
잘 마감하자. 자, 그리고 끝낼 것은 끝내주자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칼 들고 있거든요. 자, 여기 칼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잘 끝낼 것은 잘 끝내고 마감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칼이 엄청 많아요. 자, 칼이 이게 지금 10개 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전운과 약간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에 뭔가 마감되고 끝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자, 칼 10개 맞았다고 해서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냥 뭔가 다음 단계라든지 다음 단계로 일단락 난다. 나온다는 거 나오고 해결된다는 거 해결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다 해결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히어로폰트가 뜨거든요. 그럼 이건 5번 카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너의 안내자가 있다. 그러면 이곳으로 한번 가볼래? 부장님, 내 말을 믿고 한번 이렇게 해봐봐. 사장님도 내 말을 믿고 이렇게 한번 해봐봐. 하는 이런 것들 다 믿으시면 돼요. 자, 어떤 카드냐면 나의 안내자 역할을 잘 해준다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윗분들을 믿고 가면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연애운에서는 그녀가 칼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애에서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칼 두 개 들고 재고 있는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신중하니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하는 카드가 연애운에서 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운에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뜨기 때문에 지금 주변의 어떤 대인관계는 좀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주변의 말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의 말을 잘 기울이자. 사람의 길을 열어놓고, 자,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자. 만나보자. 그럼 에너지의 집약처도 지금, 자, 칠하우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칠하우스의 에너지의 집약처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자, 나와 상대방과 관련이 있으면서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나와 상대방의 어떤 하우스다. 그러면 거래처, 거래하시는 분, 내 주변에 형성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남편, 이런 것도 다 요게 칠하우스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 칠하우스의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양자리 여러분들의 거기에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운은 뭐냐? 행운이 갑자기 대빌이 나왔어요. 자, 대빌이 행운이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적당히 홀린 듯이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끊어내지 말고 그냥 한 번은 그냥 단체로 가보자. 그냥 시키는 대로 홀린 듯이 한번 가보자 하는 곳에서 행운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은 끝나지만 또 이 금전운에 관해서는 끝나는 게 있지만 그냥 자, 히어로폰트라든지 직업운에서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아까 믿고 가보자. 끌린 듯이 가보자. 라는 어떤 게 행운 카드로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조언으로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를 뜨는데 분명히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니까 양자리 여러분들 조금 릴렉스하게 자 생각하시면서 기다리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운세는 어떻다? 뭔가 끝이 있다. 자, 그리고 주변의 환경은 운명적인 어떤 환경이 나와 있다. 그리고 연애는 재고 있다. 행운은 뭐냐면 뭔가 그대들에게 온 행운의 요소는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적당하게 끌려가는 것도 어쩌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황소자리들이죠. 자, 황소자리를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황소 자리 제가 또 열어볼게요. 자, 카드가 이뻐서 자 봅시다. 자, 황소자리 분들, 이번 주에 우선은 3개가 메이저 카드가 뜨거든요. 자, 뜨게 되고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좋아하시는 금전운과 어떤 관련된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총운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스트렝스 카드가 떴어요. 자, 모든 것을 다스려낼 수 있다. 힘쓰자, 용쓰자. 자, 거기다가 황소자리 여성분들은 자신이 뭔가 책임지고 가야 될 어떤 사항들이 있다. 자, 우리는 황소를 다스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사자를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사자를 다스리는 여성처럼 힘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자, 모든 면에서 어떤 내가 슬기롭게 잘 다스려 나가는, 그리고 활을 누르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다스려 나가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이 카드는 총운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떻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으니까 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운으로 봤을 때는 금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뭔가 주동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추석이긴 하지만 이 카드는 혹시 투자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으시면은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돼요. 왜? 메이저 카드이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투자하자, 움직이자, 그런 속에서 금전이 있다. 자, 그런 카드로 보이고, 다음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하는 카드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만둘까? 이걸 선택할까? 두 가지 선택적인 상황에서 자, 고민을 하는 카드인데, 이거 지금은 선택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지금은 판단할 시기가 아니다. 자,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자라는 어떤 카드의 의미를 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자, 생각하자. 자,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 사실은 생각이 좀 많은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자, 이 카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처럼 보이고, 컵 두 개는 서 있고 컵 세 개는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연애 면에서는 상처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상처받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인관계 면에서는 내가 뭔가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끝까지 우겨서 이것을 해야 한다 라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그 대인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서 자, 분명히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대들에게 올 행운은 뭐냐면 두 가지 상황을 다 함으로 해서 스타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그러면은 양쪽을 다 양립을 할 수 있는 카드고, 그리고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직업적인 의미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황소자리 분들 중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해서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저거 한번 해볼까 하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 지금 아직 그만두면 안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 생각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스타 카드로 떴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어여쁘게 가꾸셔야 돼요. 자, 거기다가 별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어쨌든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카드는 자신의 권한에, 자신의 어떤 권한, 그리고 자신의 가진 능력을 믿어라는 어떤 이걸로 보입니다. 다 여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두려워 마라. 너는 여왕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라든지 더 큰 일을 이룩할 수 있으므로 분명히 밀고 나가라 이런 카드가 되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 생각에 여성의 영향력 하에 이번에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황소자리 남성분들은 여성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디냐면
이번 주에는 금전의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돈을 잘 쓰고 잘 운용하고 잘 지키고 하는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쌍둥이 자리 카드가 보세요, 여러분. 자, 쌍둥이 자리 카드가 이게 짝대기 다섯 개를 들고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다섯 명이서 뭔가 열심히 토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교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어떤 상징하는 카드다. 자, 그래서 다섯 명이서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어쨌든 주위가 좀 시끄러워요. 이 카드가 뜨게 되면 왜 짝대기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좀 시끄럽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취직시험 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경쟁률도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썩 긍정적인 카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 금전적인 면에서 타워가 떴어요. 자, 그럼 이건 뭡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타워가 떴기 때문에 금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나온다고 했던 거 나오고, 나온다고 했던 거 안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들키게 되고, 자, 돈을 들키게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금전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예상치 못하던 것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비밀이 있는 것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면서 금전의 지출 면에서 조금 주의하면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타워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도 별로 안 좋아요. 여기 보면 컵 세 개는 쓰러지고 컵 두 개는 남았, 이거 직업적인 면이네요. 직업적인 면에서도 내가 직업적인 면에서 어느 부분에 아마 마음의 상처를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상처라는 건 뭡니까? 감정의 상처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해서, 자, 어쨌든 이 두 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 우리 위안하면서 이 두 개를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합시다. 자, 금전하고 직업 운이 우리 썩 안 좋아요,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요 연애면에서는 뭔가 끝까지 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카드가 떴어요. 연애면에서는. 그래서 연애면에서는 이건 좋고 나쁘다의 뜻은 아니고, 내가, 내가 굉장히 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인관계 면에서는 스타 카드가 뜨기 때문에 좋아요. 자, 그럼 직업적인 면에서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대인관계 면에서 스타 카드가 뜨기 때문에 나중에 그대들은,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들은 전부 다 분명히 스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 그리고 이 카드가 뜼을 때는 어쨌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뭔가 자신이 앞으로 미래적인 의미에서 뭔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이 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행운은 운명 속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자, 지금은 조금, 다음 주에는 조금 이 에너지가, 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나중에 운명의 수리바퀴가 뜸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운이 될 거예요. 우리 힘냅시다. 자, 그 다음에 조언은 너무 욱하지 말고, 내지는 조금 지켜보자는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위를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자 우리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냉정한 눈으로 우리가 한번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계산하듯이 재듯이 지켜보는 게 오히려 그 운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맞이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자 구하우스의 에너지가 뜻이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 공부하시든 거 아니면은 기도하시든 거 이 부처님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은 종교,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시고 수련하시고 하시게 되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요 9월 둘째 주 에너지를 잘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좀 성신스럽다. 다섯 명이서 그리고 금전의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우리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자 대비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별자리가 개자리가 되죠. 자리 자, 개자리의 총과 자, 그리고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다음에 대인관계운과 자 그리고 나무시다 그죠? 이거는 자 조언 카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개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는 개자리는 어디 가죠? 자 킹라이트가 뜨기 때문에 뭔가 이동수 변동수 약간 어디를 자 진짜 정말로 추석이고 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근거리 여행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자 어디에 움직이는 카드가 요 개자리들에게 떴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개자리 분들이 어디를 많이 가시나 봐요. 자 그래서 움직이는 카드가 떴다. 열정적으로 어디를 움직인다. 여행 간다. 자 그런 카드로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잔이 이렇게 많이 떴어요. 그러면 우리 개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나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가고 장사하시는 분들 이번 주 추석에 이번 주에 대박이다 대박.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투자인 것도 좋고 장사인 것도 좋고 그래서 뭔가 장사를 해서 투자를 해서 매일매일 벌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주 금전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보세요. 칼 두 개 하고 자 여기 두 명 남아 있고 칼 세 개 들고 가고 있죠. 이름으로 해서 이 카드는 뭐냐면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동료들과 뭔가 경쟁과 다툼 속에서 내가 이겨도 찝찝하고 내가 쳐도 서운하고 자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기도 찝찝하고 지기도 찝찝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두 다 직업적인 면에서 상처를 약간 상처를 가질 수 있는 카드가 개자리 분들에게는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애정의 면에서는 그 남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돈을 발로 딛고 있고 자 돈을 하고 있고 가슴에 돈을 안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애정의 면에서는 그 남성분이 뭔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애정 표현도 잘 안 할 수도 있고 좀 답답하다 말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애정적인 면에서는 남성의 어떤 뭔가 비밀적인 면도 사실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한다 표현을 안 한다 애정적인 면에서도 뭔가 잘 표현을 이렇게 안 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 전부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퀸 컵이 떴으니까 자 그러니까 대인관계 면에서는 어떤 여성분이 혹시나 우리 개자리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여성분들에 대해 여성분이 있거든 그분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혹시 개자리 분들 중에서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안 가고 하고 있으면은 우리 개자리 분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자,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족, 우리 계좌리들 유달리 가족과 연관된 카드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를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행운은 뭐냐면 문자나 메일이나 소식 속에서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의사표현할 거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니면 잘 보내세요? 한가위 잘 보내세요? 한가위를 잘 보내세요? 하는 그런 문자나 메일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임으로 해서 보내고 인사하고 함으로 해서 그대들에게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 있죠? 말로. 자,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의사표시를 문자나 메일로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남자가 막대기를 두 개 들고 고민하고 있는 카드가 떴죠. 이 카드는 어쨌든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라. 자, 뭔가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계좌리분들 이번 주에는 무슨 판단을 완전 내리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보류하면서 신중하게 내실을 기하면서 가면 좋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기가 8하우스가, 11하우스가 떴거든요. 그러면 11하우스는 뭐냐면 공적 하우스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하우스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에너지도 거기 있겠죠. 그래서 올 지금 추석에 인사들 많이 전하시고 자기 감정들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계좌리 분들 이번 주 사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자자리죠. 자, 사자자리는 이번 주에 뭐가 떴냐면 자, 옥수수 굉장히 좋은 카드가 떴어요. 더 썬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사자자리가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괜찮다는 뜻이에요. 자, 사자자리의 상징인 태양이 하늘에 떠 있고 거기에 어떤 즐거움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즐겁고 가정적이고 해서 더할 것 없이 이번 주에 좋다. 선이 떠 있으니까. 자, 그리고 금전은 혹시 기다리는 돈이 계시게 되면 뭔가 정체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근데 나올 건 분명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에는 돈의 움직임이 원활하지는 않다. 자, 그러므로 해서 약간 답답한 어떤 느낌이 드는 어떤 금전 운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세 명의 여자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여자가 잔을 들어서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직업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거나 여성들과 관계된 직업에 있거나 내지 여성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직업적인 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우리 자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결과물 아주 좋다. 자, 그 다음에 연인도 좋아요. 더 러브 카드가 떴죠. 그러면 연애 운이 좋다. 자, 그래서 러버라는 것은 메이저 카드를 상징하면서 분명히 연애운이 좋은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봐라. 자, 그리고 가봐라. 소개시켜주거든 가봐라. 자, 그런 카드가 떴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저희 구독자 사자자리분에게 질문 전화가 왔었어요. 자, 그래서 버뜩 가세요. 자, 그분. 자, 지난주에도 괜찮았는데 이번주도 나쁘지 않으니까 소개하고 만나고 하는 자리에 가시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러버는 메이저고 연애운에서 운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 면에서도 완즈 페이지가 떴기 때문에 어떻다? 새로운 사랑의 어떤 에너지가 떠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보자.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자.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 행운은 뭐냐면 히어로폰트가 뜨거든요. 그럼 우리는 결코 전통을 무시할 수 없다. 집안을 무시할 수 없다. 전통적인 체계를 무시할 수 없다. 라는 어떤 행운의 어떤 메시지가 떴어요. 자, 그러면 사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추석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라도 하더라도 집안은 분명히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면 지내고 그리고 갈 수 있는데 인사드릴 수 있는 데에는 다 인사드리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대비의 에너지도 지금 떠 있거든요. 전으로 치면은.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이게 대비의 에너지는 좋은 카드가 이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되노? 뭔가 적용할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 좋은 카드가 이게 떴는데. 자, 대비의 에너지를 이게 원래 대비의 카드는 뭐냐면은 끊을 걸 끊자 아니면은 적당하게 얽혀가자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이게 이거 맞아떨어지는 카드가 없는데 이게 데빌 카드가 생뚱맞게 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째 좋은 카드가 데빌 카드로 떴으니까 약간 뭔가에 중독돼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 바라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뭔가에 중독돼 보는 거, 사람에 약간 중독돼 보는 거, 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맥락이 안 맞습니다. 이번에 좋은 카드가. 자, 그 다음에 하우스로 보게 되면 퍼스트 하우스는 자기 본인을 위한 하우스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사랑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자, 즐거움을 어떤 사자자리답게 추구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이번 주 사자자리 운세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어른들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사자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사자자리 다음에 지금의 주인공인 처녀자리가 되죠. 사자자리, 그 다음 처녀자리 분들. 자, 남자가 잠들고 오고 있습니다. 자, 처녀자리 분들은 여성이 혼자서 앉아, 그 히어로펀트가 앉아 있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 처녀자리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요. 추석인데도 생각이 많고 두 가지를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강하게 나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 카드는 약간 우울한 기분 또한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두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다. 약간 우울해하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나만의 비밀을 가진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영향력이 있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여성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있다. 그리고 여성 쪽으로 투자하면 좋다. 자, 그리고 여성이 권한을 가진 어떤 금전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왕이죠. 왕과 여왕은 그 금전운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문서를 상징하는 카드도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 문서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전운은 여자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런데 직업적인 면에서 칼 세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직업의 면에서 처녀자리 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칼 세 개를 정통으로 맞았어요. 자, 그러니까 처녀자리 분들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어쨌든 위로하면서 생각을 한번 골똘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연애면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뭐 연애면에서는 크게 뭐 나쁘다 좋다 내지는 막 뜨겁다 이런 카드가 아니고 약간 연인이 떠나 있어서 아니면은 뭔가 조금 헤어져 있어서
그래서 생각이 많은 카드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기는 한데 사랑이 변했다거나 그런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디를 서로 갔기 때문에 약간 서로 좀 생각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대인관계 외에서 새로운 어떤 막대기를 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일도 좋고 새로운 직장도 좋고 뭔가 새로움에 약간 끌리는 에너지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 관심을 기울여 봐도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운은 뭔가 결정을 짓는 속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결정을 짓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칼을 들어서 한번 명확하게 잘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카드가 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판단을 내리면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냉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 속에서 자를 거는 깨끗하게 한번 잘라보자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나이트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다가오는 거, 애정의 운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 사람의 제안이 나에게 오는 거, 자, 그래서 끊어야 될 것도 있고 결정해야 될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새로움과 새로운 어떤 제안이 다가오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전해자리 분들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텐하우스네요. 자, 10하우스는 직업의 하우스가 되죠. 자, 그래서 분명히 직업과 관련되면서 상처가 있고 결정이 있고 거기에 뭔가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해자리 분들 이번 주에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어느 면에서 약간 변화가 좀 있어 보인다. 추석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번 주 어쨌든 전자리 분들은 생각이 많으면서 뭔가 약간 고민이 좀 많은 게 타로 카드로 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자,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의 총운은, 오, 좋은 거 뽑았어요, 제가. 오, 다 메이저입니다. 세상에. 자, 다 메이저예요. 천칭자리 분들은 진짜 거의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아니면 중요성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에너지가 이제 천칭자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천칭자리는 제가 설명을 길게 할 게 없어요. 다 좋기 때문에.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월드카드이기 때문에 그대가 꿈꾸는 세계가 다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큰 세계를 꿈꿔라. 원하는 방향성이 다 이루어진다. 월드카드. 자, 여행도 갈 수 있고 해외와 연관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이사도 할 수 있고 고향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금전도 움직이는 속에서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시면 된다. 직장운에서도 내가 다스리는 대로 다 된다. 스트렝스. 자, 그래서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애정운에서는 남자가 칼을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냉정한 남자의 칼이 보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이게 애정의 잔이 있기 때문에 잘리는 게 아니고 이룩되는 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나. 자, 그러면 결혼하지 않나. 자, 하는 그런 카드가 뜻은 어쨌든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자, 연애운에서는 남자의 칼이 뜨는데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향하는 남자의 칼같이 보인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 매지션 카드가 뜨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행운은 어디 있다? 새로움 속에 있다. 새로운 내미는 잔 속에서 있다. 그래서 아주 긍정인데 근데 헐미스의 카드가 뜨거든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너무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 끝에 뭐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은 일 속에서 신중하게 분명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에너지는 어디 집약되어 있느냐.
자, 이 하우스는 오하우스입니다. 사랑의 하우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하우스에 어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 아주 좋다. 자.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이죠. 자, 정갈자리. 자, 정갈자리 분들 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정갈자리 거. 자꾸 내가 데뷔를 카드를 잘 뽑습니다. 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자, 카드가 예뻐서 쏙쏙쏙 이렇게 들어옵니다. 눈에. 자, 정갈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무슨 카드가 뜨냐면 템퍼런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럼 정갈자리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많이 만나면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혼자 집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잔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카드가. 잔을 들어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라, 소통하라. 그리고 날개를 흔들어서 여행하라. 그리고 해외를 가라. 그런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네 감정을 표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를 하라랍니다. 자, 그러면 어른들은 SNS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자, 있는 우리 청춘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SNS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를 많이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 템퍼런스 좋다. 자, 근데 이거는 또 하나는 술을 절제하자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추석되고 사람들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음주 가무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그거 조금 절제하자. 우리 젊은이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템퍼런스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도 좋다. 썬이 뜨기 때문에 돈 많이 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 좋다. 정갈자리 분, 누구누구들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세 명의 여자와 어떤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보면 세 명의 여자와 관련이 있으면서 직업적인 성과가 잔을 들어서 건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것은 여성이 있는 곳에 가서 직업적인 어떤 것을 성과를 올리셔야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성의 어떤 관련된 어떤 직업적인 성과물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컵에는 킹컵이 떴거든요. 그러면 이 컵은 뭐냐? 남자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남자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갈자리 여성분들 중에서 남자의 뭔가 자질이 의심되는 분들, 그 의심하는 거 맞다. 자, 그래서 뭐냐면 어쨌든 이 카드는 약간 애정의 면에서는 이중성을 상징하는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돈은 오고 있는데 돈이 지금 약간 멈춰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인관계 면에서는 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안이라든지 그게 약간 지금 멈춰 있죠. 말이 있는데 돈 들고 앉아 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멈춰서 오지 않는 어떤 뭔가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대인관계 면에서. 자, 그다음 행운은 뭡니까? 사랑하는 속에서 잔을 들어서 교류하는 속에서 동업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행운이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언은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온 가족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 가족을 소중히 하면서 뭔가 이번 주 지내고 나면 좋다. 자, 거기에 기도하면 좋다. 학문 연구하면 좋다.
자, 거기에 구하우스에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정갈 자리 분들은 소통하라, 대화하라, 주변 사람과 문자를 전하라. 자, 그리고 멀리 여행해도 괜찮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정갈 자리 분들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자리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수 자리가 되죠. 사수 자리. 자. 자, 사수 자리. 셋, 넷, 다섯. 하나, 둘. 자, 사수 자리 분들. 또 한번 뽑아봤습니다. 타워 카드에다가 데빌 카드에다가 자 총운이 저지먼트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임 좋습니다. 월드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운도 좋습니다. 새로운 카드가 뜨네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면도 좋고 자 풀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 카드도 떴네요. 달한테 기도하면 되겠죠? 왕달, 큰달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저지먼트가 뜻기 때문에, 자, 재회, 만남, 그리고 예전에 고향 사람이라든지 아는 사람을 추석에 어디 가서 만나거나, 추석에 어디서 사람들이 오거나, 자, 그런 게 저지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옛날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예전에 알던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간다. 갑자기 친구를 어디서 본다. 옛날에 알던 여자친구를 어디에서 본다. 이런 거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회나 만남이나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소식이죠. 그래서 어떤 기다리는 법적 소송, 취업 소식, 그리고 입사 소식 그런 거에 대해서 소식이 날라온다는 어떤 카드가 저지먼트 카드가 떴거든요. 이 상당히 강력하죠.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조금 강력한 카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회, 만남, 그리고 입학 소식, 어떤 심판에 관한 소식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어디를 가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좀 정리가 필요하다. 자,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지금은 근데 일단락 되지 않고 좀 지나고 나면 일단락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락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일단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 어느 면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모든 어떤 완성점을 이룬다고 떴기 때문에 자,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입사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요래 보면 입사 소식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래 보면 그 뭔가 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직업과 관련되면서 상당히 좋은 카드가 떴다. 요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적인 면에서도 좋아요. 새로운 잔이 들어오죠. 그러면 예전에 알던 사람과 뭔가 시작되거나 새로 뭔가 감정의 잔이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내 잔을 한번 받아볼래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애정운도 좋다. 자, 그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 관계 면에서도 아홉 개의 잔이 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감정적인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좋은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러므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좋은 사람과 만나서 술도 한잔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은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행운은 뭐냐? 여행하자, 새로운 곳으로 가보자, 그리고 새로운 생각도 해보자, 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끌림에 한번 이끌려보자, 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해외도 되고, 그래서 내 좋아하는 일, 생판 모르는 내 좋아하는 일에 이끌려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카드가 떴고, 자, 거기에 조언은 진짜, 원래 무는 뭡니까? 원래 무는, 어떤 카드예요? 불안함을 상징하면서 앞니를 알 수 없다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카드에서 무는 제가 볼 때는 달빛 기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만월이 중천에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수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만월에 달빛을 쬐게 되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취하실 것 같아요. 이 달 여신 있죠? 달 여신 있고 이 달이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떴어요. 그러니까 사수자리 분들 달빛 많이 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집안 식구와 그 다음에 우리 엄마와 옛날의 고향 음식과 자, 그런 것과 같이 하게 되면 이번 주 사수자리 분들 추석에 좋다. 엄마와 같이 그 식구들이랑 같이 뭔가 하는 카드가 사주자리 분들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제가 이걸 굉장히 잘 치는데 지금 치는 게 거의 초보 수준을 지금 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 염소자리 분들, 계략적으로 이번 주에는 카드들이 전부 다 뭔가 에너지가 충만하고 칼은 많이 안 뜨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많이 떴어요. 가족끼리 만나서 그런지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런 카드들이 많이 뜹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 청운으로 봤을 때 러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짝이 없으신 분들은 사람을 만나봐도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러버 카드는 대인관계 운이 좋다, 사회적 관계성이 좋다,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어떤 염소자리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이 금전운으로 봤을 때 히어로폰트가 떴기 때문에 회사와 위사람과 그래서 위에서 권하는 어떤 투자의 운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완전 지금 돈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 속에서 어떤 체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안, 엄마가 주는 돈 그리고 집안의 어른들이 주는 돈, 유산, 상속 이런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어떤 금전운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석인데도 이상하게 열심히 일해요. 협소자리 분들은 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추석인데도 아마 용돈을 많이 받거나 우리 학생들은 용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추석에도 알바를 하거나 열심히 뭔가 일하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기술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이다. 지금 하고 계신 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염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지금 사랑은 떠나간다. 이 사람 어디 가죠 지금? 자, 사랑은 떠나간다고 보이는데, 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향에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돌아온다, 그런 거는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다투었다면, 한동안 떠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옛날에 또 다투고, 이번에 또 다투면은, 헤어질 수도 있고, 옛날에는 안 다투고, 이번에 처음 다퉜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애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떠나가는 것처럼 어떤 보이는 운이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도 봤을 때도 어떤 남자가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 면에서 어떤 관계를 지속할까? 아니면 끊어야 할까? 이런 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옆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드는 어쨌든 대인관계 면에서 어쩌면 처리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은 열심히 하는 것 속에서 행운이 있다. 자, 운명적인 어떤 지금 뭔가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여보면 됩니다.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행운이 안 오죠. 그 다음에 조언은 자 그래도 냉정하게 두 개를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보자. 두 상황을 판단해보고 자 너무 정에 훅 이끌리지 말고 그 속에서 이거는 돈이 되고 이거는 돈이 안 되고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신중한 판단을 어떤 분명히 판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것도 10하우스예요. 그러면 직업과 관련
하면서 이번에 어떤 에너지 자체가 직업과 관련된 하우스에 있으면서 어떤 신중한 판단을 한번 분명히 해보자. 이런 카드가 염소자리에 떴어요. 염소자리 분들도 어쨌든 러브카드가 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로카드 운 자체는 나쁘지 않다. 좋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죠. 자, 물병자리 분들이 우리 구독자가 많고 저희에게 인사를 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좋은 게 나와야 될 건데, 그죠? 많이 쳐다보고 계신데. 자, 총우는 매지션 카드가 떴네요. 자, 오, 제가 억수 좋은 거 많이 뽑았습니다. 자, 근데 뒤에는 칼이네요.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은 제가 어느 하우스에 집약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 매지션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내지는 그대들의 재량을 보여주면 된다. 자, 그리고 물병자리 학생들 중에서도 잘 자기 것을 잘 보여주면 다 이루게 된다는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마스터적인 영향력을 갖추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발표하는 것도 좋고 갑자기 이루어지고 어느 면에서 마법적인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매지션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엠프로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돈 준다. 사장님이 돈 준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서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남자가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나에게 금전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함으로 해서 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가 나옵니다. 요 체리어트 카드는 뭔가 자, 움직인 만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연애면에서는 여성이 주도권을 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성의 영향력에 따라서 남성을 다룰 수가 있다. 애정운도 좋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성 그대들이 주도권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보게 되면 자, 어떤 남자분이 돈이 있는데 돈을 쌓고 있어. 자, 그리고 말을 잘 안 해. 자, 그런 남자분이 떴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왜?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세요. 대인관계면서 그분은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 행운이 뭐냐면 물병자리 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이 헐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자, 심사숙고하자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좋은 카드가 칼 세 개가 떴기 때문에 이 또 해당이 안 되는 카드가 지금 여기에 떴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처 안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지금 대인관계하고도 관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분은 그럼 앉아 있으니까 나는 상처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옆에서 혹시나 물병자리 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거든 뭐 그럴 수 있지 이 생각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 크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처받지 말자. 자, 그 다음에 그 하우스는 어느 하우스에 있느냐? 팔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팔하우스는 뭔가 남의 돈을 상징하면서 숨겨진 돈도 되고 뭔가 어느 면에서 이익이 오는 카드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팔하우스는 어쨌든 혹시나 금전적인 면에서 내 돈 말고 남의 돈에 대해서 약간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돈이 나올 수도 있고 시어머니의 돈이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돈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돈이 어떤 영향력을 내 돈 말고 뭐 시댁이라든지 내지는 남편과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무슨 금전적인 거라든지 그런데 약간 뭐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냐면 자, 물고기 자리가
물고기 자리에 어떤 별자리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들은 이번 주에 자, 남자의 어떤 영향력이 떴거든요. 그러면 킹 완즈가 되니까 남성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남자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뭔가 나오는 카드가 떴다. 자, 그러면 남성의 영향력이 되니까 사장님, 부장님, 그리고 사회적인 권한을 가진 어떤 분의 영향력을 상징하고 또는 남성이 굉장히 고집이 센 남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석이다 보니까 누가 고집을 세운다? 우리 집 남편도 고집을 좀 세울 수 있고 우리 집 아버지도 고집을 세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총운은 어쨌든 남성의 영향력이 있다. 자, 그래서 남성의 권한을 이거는 받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킹 완즈 정도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숙이지 않죠. 왕이죠. 그래서 왕의 어떤 대접을 해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남성분들 중에서 뭔가 왕으로 되고자 하는 분들은 왕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직업적인 카드가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자, 그래서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가족과 관계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가족과 관련이 있으면서 뭔가 긍정적이면서 어떤 행복한 카드다. 돈을 써도 행복하고 돈을 벌어도 행복하고 가족 속에서 금전운이 뭔가 행복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거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추석을 계기로 해서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대신 약간 이직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거나 자, 그런 마음이 어떤 들어오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직하기에는 아직 미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내실을 기한 다음에 어떤 이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사랑 카드도 별로예요.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형체가 없고 계속 뭔가 약간 불안한 카드가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에 떴어요. 그래서 직업운도 좀 별로고 연애운도 조금 별로예요. 자, 근데 대인관계 면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어떤 사랑의 에너지라든지 새로운 면에서 어떤 뭔가 에너지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쪽으로 공부. 자, 여기 지금 공부 카드가 나왔거든요. 공부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거나 내지는 어떤 사회적인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를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행운은 뭐다? 여자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여자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엄마와 만나고 언니와 만나고 그리고 여성들과 만나는 것 속에서 그대들의 행운이 있어요.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여성분들 남자한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야. 여자들한테 에너지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끝까지 뭔가를 지켜서 이루어야 한다는 물고기 자리의 에너지가 이번 주에 또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자, 할 것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속에서 이번 주에 삼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삼하우스는 정보의 하우스고 공부의 하우스고 그 다음에 내가 배움으로 해서 그리고 의사소통을 함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어떤 한 주다 보시면 되고 자랑하고 직업적인 운은 별로고 자,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는 어떤 물고기 자리들의 어떤 운세를 이번 주에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8월 우리가 8월 9일에서 8월 15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명절이 있죠.
자, 그리고 달이 중천에 뜨는 한가위만 같아라는 날도 이번 주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명절에 꼭 우리 옛날에 보면 어른들은 막 싸우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들은 달같이 한가위에 꽉 찬 달 같은 그런 둥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자, 행복하고 즐겁고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